빠방하이. 중국 음식 하면 떠오르는 거 짜장면, 탕수육, 뭐 이건 너무 뻔하죠. 예를 들면 이런 음식. 물론 더 신기한 음식들이 많은데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중국 음식 문화 오늘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중국의 놀라운 음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한국 외식업계를 점령한 마라탕. 처음엔 그저 그런데, 하지만 자꾸 생각나는 그 맛. 잊고 있다가도 머리엔 온통 마라 생각뿐. 제때제때 수혈해줘야죠. 마라탕, 왜 이리 핫한 걸까요? 마라탕의 마는 절이다, 라는 맵다라는 뜻입니다. 안 그래도 매운맛에 환장하는데 얼얼함이 추가됐으니 열광할 수밖에 없죠. 이토록 뜨거운 한국의 마라 열풍,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응? 더 좋은 요리가 많은데 왜 하필 마라탕? 대략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라탕은 중국에서 아주 저렴한 음식으로 통하거든요. 첫 데이트 음식으로 마라탕을 고르는 건 피해하는 행동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김밥 해븐 가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한국인들이 마라탕 먹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중국인도 많습니다. 국물은 먹는 것, 너무 매우니까 재료만 건져 먹고 국물은 안 먹는 게 국룰이라고. 가난한 사람을 빗대어 마라탕 국물도 마실 놈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이죠. 그럼 중국인들이 추천하는 매운 음식 뭐가 있을까요? 먼저 라즈지, 매운 양념에 잘게 다진 닭고기를 볶은 요리입니다. 보시다시피 마른 고추 와 얼얼한 맛을 내는 화자오가 듬뿍 들어가 맵고 얼얼한 맛인데요, 고추가 너무 많아서 닭고기 찾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죠. 버자오 위더우는 생선의 머리만 사용한 요리입니다. 다진 고추를 생선 대가리에 듬뿍 얹어 쪄낸 건데요, 좀 더 신경 쓴 느낌을 내려면 초록색 고추도 함께 쓴다고. 마라롱샤는 중국인들의 닭발. 마라롱샤에 쓰이는 가재엔 살이 별로 없어서 우리가 닭발 먹는 느낌이라고 하죠. 얼얼하게 맵기만 한데 또 그 맛에 먹는 거라고. 이외에도 가장 대중적인 매운 음식인 마파두부, 입에 침이 돌게 하는 신맛이감이 된 거우수이지, 매운탕과 비슷한 싼탕위. 생소한 음식들이지만요, 마라탕 대신 먹어봐도 좋겠네요. 다리 4개 달린 건 책상 빼고 다 먹고, 날개 달린 건 비행기 빼고 다 먹는다. 네, 중국 얘기입니다. 정갈꼬치, 벌레 간식들,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인들도 잘 안 먹는 관광객용 어그로 음식들이고요. 중국인들도 음식으로 취급해주는 신기한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비집 수프. 제비집 수프는 황제들이 즐겨 먹었던 고급 중의 고급인 중국 요리입니다. 칼세의 분비물로 만들어진 둥지제비집. 맛은 어떻냐고요? 그냥 무맛? 아무런 맛이 나지 않는다고. 지미 무미, 최고의 맛이 아무 맛도 안 나는 거라고 하네요. 이건 귀령고, 까매서 특이한데 질감은 푸딩과 흡사한 이것. 정체가 뭘까요? 거북이 등껍질 젤리. 자라나 거북이 등껍질을 고아내면 콜라겐이 우러나와 젤리처럼 탱글해지고, 이걸 요리로 만든 겁니다. 생긴 대로 엄청나게 써서 시럽이나 꿀을 곁들여 먹는 게 디폴트라고 하죠.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 힘들었던 과거, 발효 음식도 발달했습니다. 최악의 냄새로 유명한 피당과 쥐두부가 있죠. 피당은 오랜 보관을 위해 진흙을 발라 숙성한 새알인데요, 달걀, 오리알 등등 새알이라면 뭐 뭐든 상관없습니다. 식감은 녹진하고 진한 맛인데 비릴 수 있어서 특제 양념을 끼얹어 먹는다고. 냄새나는 음식 중 압권은 역시 취두부입니다. 두부를 소금에 절여 장시간 삭힌 건데요, 냄새가 지독해서 한번 맡으면 잊기 힘들다고 하네요. 다음은 취아. 행아도 아니고 뭐냐고요? 취한 새우입니다. 새우에게 술을 잔뜩 먹이는 건데요, 새우를 산채로 알코올에 담그는 방식이라 잔인하다는 논란이 많죠. 냉면도 그냥 안 먹고요, 구워 먹습니다. 일명 냉면구이. 고기도 소, 돼지, 양? 평범한 고기는 재미없습니다. 당나귀 고기. 하늘에는 용고기, 땅에는 당나귀 고기라는데 별미 중에 별미로 통한다고. 통닭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비둘기일 수 있다는. 장점이자 단점은 크기가 작다는 건데요, 양이 적은 사람도 1인 1비둘기 가능하다고. 통닭처럼 보여도 닭인지 비둘기인지 꼭 확인하고 드십시오. 라스트팡은 황소개구리. 뭐? 개구리 먹는 나라는 많지 않아? No, no. 중국은 특별합니다.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2019년 중국의 황소개구리 고기 생산량이 최소 50만 톤이라는. 최근 웰빙푸드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급증한 건데요, 황소개구리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들이 생겨날 정도로 핫해졌죠. 맛은 닭고기와 생선 사이의 식감으로 부드럽다고 하네요. 이건 황소개구리 양식장 사진. 역시 엄청나네요. 중국인이 평생 가도 할 수 없는 세 가지 중 하나, 중국 음식을 모두 먹어보는 것. 광활한 땅덩어리와 수많은 민족에 걸맞게 다양한 음식들, 그 가짓수는 짐작조차 안 되죠. 그래도 중국 음식을 설명할 때 통용되는 표현은 있습니다. 남첨, 북함, 동날, 서산. 남쪽은 달고 북쪽은 짜며, 동쪽은 맵고 서쪽은 시다라는 말인데요, 명확한 지역별 특색이 존재한다는 것. 특히 광둥은 중국에서도 고급 요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먹는 것은 광둥에서라고 하는데요, 식재료의 한계를 두지 않아서 각종
신기하고 희귀한 재료를 사용한 요리들이 넘쳐나죠.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산둥은 한국식 중국 요리와 관련이 깊은 지역입니다. 과거 한국 화교들이 이 지역 출신들이 많아서 산둥 요리를 변형한 한국식 중식들이 탄생한 건데요. 짜장면의 원형인 작장면도 산둥 음식이라고 하죠. 이슬람 요리는 중국에서 청진이라고 부릅니다. 요리에 돼지고기나 술이 절대 가미되지 않는 할랄 푸드인데요.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청진 요리는 알아주는 편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중국의 매운 음식들, 모든 중국인들이 매운맛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매운맛에 미친 지역은 따로 있다는 바로 후난. 후난인들은 고추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넘사벽은 역시 스촨, 우리에겐 사촌으로 불리는 지역이죠. 특히 얼얼한 맛을 즐겨서 마라탕이 스촨을 기반으로 탄생했죠. 할랄 푸드에서 마라탕까지, 이렇듯 넓은 스펙트럼의 중국 음식 전 세계적으로도 잘 스며 있습니다. 비결은 철저한 로컬라이징, 현지 입맛에 맞게 재료와 스타일의 변형을 줘서 또 다른 장르로 개척해온 건데요. 한국에서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대표적이고요. 일본의 라멘이 중국 요리 라미엔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뭐? 지금은 자타공인 일본 요리로 재탄생했죠. 중화면을 볶아내는 야끼소바도 중국의 차오맨이 시작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중국 요리는 역시 무궁무진하네요. 중국이 원조라는 음식들, 나가사키 짬뽕, 라멘, 짜장면, 짬뽕, 만두, 뭐 이런 건 인정하겠는데요. 문제는 남의 것도 자기 거라고 우기기 때문. 만물 중국설, 모든 문화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데요. 여기엔 음식도 해당됩니다. 김치를 중국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우기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초반엔 슬슬 눈치 보면서 건드리더니 이젠 대놓고 파오차이를 한국이 훔쳐서 김치로 이름만 바꿨다고 주장하죠. 최근엔 삼계탕도 타깃이 된 거 아시나요? 짜장면과 비슷하게 중국 음식이 한국화된 케이스라는 건데요. 닭을 끓여내는 라오허징탕이 삼계탕의 기원이라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이름부터 조리법까지 엄연히 다른 음식이죠. 이걸로 부족했는지 상추쌈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사극에 삼겹살 굽고 쌈을 싸먹는 등 어이없는 장면들이 등장한 건데요. 진짜 그냥 너네 쌈 싸먹어. 피해자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건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근데 이 배우들 뭘 먹는 거죠? 빗자입니다. 13세기 이탈리아 탐험가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서 맛본 부침개 맛을 잊지 못해 고향에 돌아가 피자를 만들었다는 건데요. 검증되지 않은 낭설일 뿐인데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햄버거도 가만히 둘 순 없죠.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 먹는 로우지아모는 중국의 고유 음식인데요. 이 로우지아모가 햄버거의 원형이라는 것. 사실 로우지아모는 빵도 밀가루도 아닌 쌀을 사용했고요. 빵과 고기를 겹쳐 먹는 건 유럽에서도 흔한 일이라 원조라고 보기엔 무리라는 견해가 대세입니다. 대만도 한방 먹었습니다. 대만을 대표하는 음료 버블티. 아시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오바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이건 특별 제작된 프로농구 티셔츠입니다. 문제는 홍보하는 과정에서 버블티가 중국 문화라는 문구를 넣은 건데요. 여기에 대만인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죠.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중국은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2위인 인도를 넘사벽으로 앞서는데요. 음식 낭비가 만연한 나라,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식사를 할 때 남기는 게 미덕이라 여기는데요. 집에 초대를 받으면 음식이 모자라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는 의미로 음식을 꼭 남기고요. 식당에서 대접할 때도 남길 정도로 많이 시켜야 제대로 대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습이 더해져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죠. 이에 중국 정부가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겠다는 것. 국민들도 캠페인을 벌였는데요. 일명 빈그릇 운동. 먹을 만큼만 주문해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거죠. N-1 캠페인도 있는데요. 총 인원보다 적은 양의 음식을 주문하도록 유도하는 것. 예를 들어 4명이 오면 3인분만 주문을 받는 식이죠. 뭐든 적당한 게 좋은 건데 손님의 체중을 재고 몸무게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까지 나타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음식 낭비의 대명사는 먹방이 아닐까요? 이것도 당연히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먹방을 하면 하나로 최대 1,700만원의 벌금을 먹이겠다는 것. 이렇게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먹방 영상이 사라졌다는. 그러나 도저히 먹방을 포기할 수 없었던 틱톡커들, 색다른 먹방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음식 대신 물을 선택했습니다. 신기한 물을 마시는 물먹방. 알록달록한 색깔의 물을 온갖 컵에 담아서 마시는 거죠. 이게 좀 인기를 끌자 나타난 주사기 먹방. 크기별로 준비된 주사기 속의 물을 순서대로 마십니다. 여기에 얼음 먹방까지 등장. 돈 벌기 힘들죠. 뭐 여기까진 괜찮습니다. 결국 술 먹방이 등장했으니 적당히 마시는 게 아니라 주량을 과시하면서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는데요. 도수가 높은 고량주, 수십 병의 맥주 등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 술인 걸 증명하기 위해 술에 불까지 붙인다는.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음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맘때.